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남들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지만 정작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은 자기 자신이 뱉은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생 후반년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 5일간 SNS와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공중파까지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95세라는 나이에 라틴 그래미 신인 가수상을 받은 쿠바계 미국인 앙헬라 알바레스입니다. 1927년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나 14세부터 작곡을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가수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가정주부로 또 미국에 건너와 청소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왔다죠. 우리 주변에도 나이를 잊고 꿈을 키워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고 글을 써서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악기를 배워 연주자가 되고 금융을 공부해서 투자자로 활동하고 외국어를 공부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고 또 평생 까막눈으로 살다가 일흔, 여든 나이가 되어서 한글을 떼고 방망내 할머니처럼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방망내 할머니. 이분 연세가 75입니다.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학입니다. 평생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방망내 할머니의 채널 구독자가 무려 126만 명인데 저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 부럽네요. 하여간 인생 후반에 꽃을 활짝 피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긴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금기어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 첫 번째,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 바로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확 변해서 무언가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잘하는 것이 야, 그건 계란으로 박이치기야.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있나요?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다음으로 하는 말은 에이씨,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왕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끝날 테니 나만 죽기는 아깝고 저기 저 잘 나가는 사람들, 행복해서 웃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는 아주 못된 심사가 들끓는 거죠.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 두 번째,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뭘 하게 해? 딴 데 가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다 이러면서 꼭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나이에 지금 그걸 해서 뭐하냐며 자신을 주저앉힙니다.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주변에서는 해보라고, 그래 해볼만하다, 너는 잘 될 거야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나이 탓을 하며 자신을 주저앉힌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나이 핑계를 댈 수 없었던 젊은 시절에는 분명 다른 핑계거리를 끄집어내서 자신을 포기시켰을 게 분명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늘 핑계를 바꿔가며 자신을 주저앉혔을 게 뻔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이 앞세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나이 핑계로 게으름과 비겁함을 둘러대지 마시자고요.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세월은 흘러갑니다. 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나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냐고 당차게 도전하며 살아가든 인생은 흘러갑니다. 어디 방망래 할머니가 또 95세 신인 가수상을 받은 그분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흘러가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하냐에 따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 먹어서도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조적인 말로 자신을 주저앉히는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내시자고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